설날에 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방법. 조상의 덕으로 작기를 몰아내고 큰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설날을 맞아 조상이 주는 큰 음덕으로 작기를 몰아내고 해처럼 빛나는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복받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받으실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미리 눌러주시고 새해 꼭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설날은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고 돌아가신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장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꽉 막힌 지성길과 귀경길보다는 해외여행을 택하기도 하고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도 직접 준비하기보다는 간편식으로 대신하는 추세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가족 간에 진짜로 조상덕 본 사람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조상덕 못 본 사람이 차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란 뼈있는 농담이 오고 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수천 년 이어온 전통인 설 명절에 대한 풍습도 이젠 많이 바뀌어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일은 그 옛날 우리 조상이 했던 차례나 제사를 풍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대 식구들과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차례를 지내란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설날을 맞아 조상이 주는 큰 음덕으로 잡기를 맞고 큰 복을 누리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설날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설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큰 명절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집안 식구의 무병장수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로 다른 말로는 원일, 원단, 새수 등으로 불리는 새해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설날의 기원을 보니까 구당서에서 매년 정월 설날에 서로 축하하며 왕은 연회를 베풀고 여러 백성들을 모아 일월신에게 배례한다라고 하는 신라시대의 문헌에서 엿볼 수 있고요. 그 이후 조선시대에 와서는 설이 더욱더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설날에 하면 큰 복을 부르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현관문에 범이나 용 그림을 붙이는 겁니다. 예부터 대문이나 현관문에 호랑이, 용 그림을 붙이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잡기를 막아주어 한 해 동안 집안의 상서로움이 가득하여 크게 복을 받는 방법으로 이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방법입니다. 두 번째, 떡국을 꼭 끓여 먹어라. 떡국을 만드는 흰 가래떡은 장수를 상징하는데요. 떡국을 끓여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면 가족들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재물운이 끊어지질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새마다 흰떡을 사용하여 떡국을 만드는 것은 새해 첫날이 밝아오듯 밝고 빛나라는 뜻이고요. 떡을 둥글게 써는 것은 둥근 태양을 상징하니 하늘의 기운을 충분히 받아 해처럼 빛나고 복을 불러들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복조리를 벽에 걸어두어라. 이 복조리를 거는 풍습은 정월 초하루인 설날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는 보름날에 걸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새로 장만한 조리를 벽에 걸어두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풍속은 조리가 쌀을 이는 기구이므로 그 해의 행운을 조리로 이루어 취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한 해의 애구는 걸러내고 재물복과 건강운 등은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열심히 일해도 우환이 따르고 일이 안 풀리거나 자녀의 취직은 물론 결혼을 못하는 자녀에게 설날 선물로 이 복조리를 하면은 아주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 세뱃돈은 꼭 주어라.
손주들에게 설날 세뱃돈은 단돈 10,000원이라도 꼭 손에 쥐어주십시오. 설날 세뱃돈을 주는 풍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서로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각박한 세태에 1년에 한 번 아랫사람에게 큰 절을 받아보는 호사를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세뱃돈을 주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는 자녀에게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주면 아주 좋은데요. 자녀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는 세뱃돈을 쓰지 않고 잘 지니고 계시는 것이 복을 받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덕담 나누기입니다. 삶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금쪽 같은 덕담 한마디가 토끼처럼 뛰게 만들고 용처럼 솟아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세배를 받고 용돈을 주어도 좋지만 덕담이나 축복 기원을 나누어 준다면 더 좋은데요. 힘들어할 때에 건넨 덕담 한마디가 인생 항로를 바꿔놓을 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칭찬 아끼지 말기. 며느리나 부인에게 칭찬을 자주 해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잔소리 대신에 건강해 보인다, 수고했다 라는 말을 전해보십시오. 명절 연후에 쌓인 피로가 금방 풀리게 될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덕담해주라 했더니 너는 언제나 취직할래? 살은 언제 뺄 거니? 결혼은 또 언제 할 거야? 애기 소식은 아직 없냐? 이런 질문은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괴로운 명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좋은 덕담 한마디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덕담도 가려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음식도 만들고 윷놀이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즐겁게 지내면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아지고 복을 부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